고요한 아침의 나라. 참진리를 찾고 신앙을 지킨 지 200년이 지난 1184년 5월 한국 천주교회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규례로 절도선이 바로 보이고 생암터가 이웃한 여의도 광장에서 찬란한 백성이 한국 순교 성인 성녀의 시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 exaltationem idei cattolice, et vite christiane incrementum, autoritate Domini nostri Iesu Christi, beatos Andream Chimi Taegon, Paulum John Assam, Centum et Unum Socios Martires, Inter Sanctos Pia Devotione Recoli Debere,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그로부터 30년. 한 줄기 신앙의 빛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가 공경하는 성인 103위를 모신 한국 천주교회는 2014년 8월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금 순교자들을 기리니 프란시스코 교황은 신앙의 꽃 한국 순교자 124위를 복자로 선포하였습니다. 모두 venerabili servi dei Paulus Iungi Chong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us. Amen.
신앙생강 25주년을 기념해서 그냥 칸타타 공연이었습니다. 신한동 성당이 벌써 2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사실 신한동 성당 우리 교우분들과 또 우리 주인 신부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앞서 잠시 신한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 뵀는데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동 성당 주임 선생님 박수!